저 인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 1시 50분에 빅뱅의 탑 최승현 씨의 선거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당연히 붐빌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미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잠시 뒤면은 이제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이제 공판 열리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시청자로 보시기에 검찰이 무슨 집행유예를 구형을 하느냐? 원래 잡아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검찰이 이른바 실질구형이라고 해서 이게 그 전체적인 어떤 형을 구형을 할 때 이 케이스는 실형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한다고 하면은 실형만 구형을 하고 자백을 하고 할 케이스에 같은 경우에는 형은 어떻게든 실형을 하지만 사실상 집행유예를 해달라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 경찰에서부터 본인이 자백을 했고 정상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어떤 그 회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했고 또 양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 집행유예까지 구형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집행유예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예. 다만 그 아직까지 그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그 마약류를 상당히 엄하게 단속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할지 아니면 실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백팀장님 저희가 네. 또 지켜봐야 될 게 탑 씨가 사실 군복무 중에 대마초 그렇습니다. 관련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앞으로 그럼 군복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 의무 경찰에서 지금 의무 경찰 법 설치법에 의하면 이런 형사 기소가 될 때는 일단 직위 해제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징역형 1년 6월 이상을 받게 되면은 의무 복무에서 의경 근무가 바로 이제 제외돼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전시역 근무라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은 군 소집을 안 하게 되는 형태인데, 근데 1년 6월 미만의 형을 받았을 때는 다시 이 심의를 해서 의경에 다시 복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체 복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아도 징역 1년 6월 이상형을 받게 되면 의무 복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이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빅뱅 이 탑 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최 변호사님, 뭐 일단 잠시 뒤에 탑 최승현 씨가 이제 뭐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제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이 탑 씨의 이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개는 무관하다라고 보였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 현역 옛날에는 그 방위병이 18개월 방이어서 18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에 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그 계속 줄어서 지금 24개월에서 지금 18개월까지 줄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방향인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그 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바로 어떤 그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을 가거나 해야 그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형이 줄어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의경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고 다만 그렇지 않고 의경 아니고 현역으로 가야 되거나 다른 대체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남은 기간 그대로 복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 복무 단축 18개월로 줄어든 것과 저 이제 대마초 혐의로 이제 선고 공판을 받는 건 전혀 무관하다. 완전히 무관하다. 예. 정책이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이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최 변호사님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법정에 많이 가실 텐데 최근에 참 이색적인 풍경이 있다고 하는 게 팬들이 법정에 줄을 서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려고 몰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공인으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 잘 나가는 그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최 변호사님.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대마초 혐의로 선거 공판을 받기 위해 최승현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혹시라도 집행유예 나오면은 항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간 재판 이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자숙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을 계속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이렇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두운색 정장,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오늘은 검은색 뿔테 안경까지 착용한 최승현 씨, 빅뱅의 탑이 방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대마초미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두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일단 지난번에도 부모님과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특히 무리 이를 이렇게 반성하고 사과한다. 자숙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 빅뱅 탑 씨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빅뱅이 그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대마, 액상 대마, 그다음에 대마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변호인이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모든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증거가 드러났고 그다음에 시인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의무 복무, 의경의 복무를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아하.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항소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 선고를 받고 만약 징역 1년 6월 이상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게 되면 즉시 항소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6월 이상 이하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까지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재판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전달하고 싶은 심리가 엿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지난번에 사실 최승현 씨가 나왔을 때 자필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줄줄줄줄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뭐 항소 계획 없다, 뉘우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뭐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그런 어떤 로키를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뭐 본인이 어쨌든 간에 항소할 계획조차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형을 받든 달게 받겠다 이런 취지인데. 잠시만 뭐 계획조차라기보다는 일단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말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불리하다 생각하면 항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본인들이 바라는 정도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검찰이 구형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소 계획은 아직 없고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자숙하겠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과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글쎄요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본인은 일단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요. 방금 전 최승현 씨가 서울중앙지법의 대마초미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낸 화면 같이 보고 계십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뭐 검찰은 집행유예를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실 법원에 있는 것이고 검찰은 구형이라고 하지만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검사님 의견 진술을 하시죠. 하나의 검사의 어떤 그 구형은 검사의 의견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이 그 탑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자숙하겠다,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아직 항소 계획은 없다라고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또 짚어보기 전에 속보, 아까 첫 번째 전에 짚어봤던 이제 빅뱅의 탑 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검찰의 구형과 최 변호사님 똑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실질 구형으로서 집행유예 구형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은 검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고 저렇게 됐다고 하면은 검찰도 검찰이 청구한 대로 형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탑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항소를 하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 판결 선고하고 이제 일주일이면 저 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지금 현재에서의 그 형 앞으로 이제 그 복무를 계속 할지 여부는 내부적인 심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 빅뱅 탑의 어떤 그 군대와 관련된 결정도 아마 빠르면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8월까지는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이나 혹은 본인이 저렇게 두 번의 기자회견 앞에서 선처를 호소했던 것 둘 다 어느 정도 두 사람 입장이 다 받아들여진 반영이 것이죠. 됐다고 보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거의 뭐 그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 아, 검찰의 구형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전에 보통 보면은 대마 같은 경우에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재범이 일어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다 보니까 집행유예를 했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뭐 그 같은 소속사에서 잘 관리해준다라고 한다고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떤 입장을 내보낼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이 뭐 도민들 막 분노하는 도민들 목소리 듣기도 했는데 이종 박사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 중에 하여튼 목소리 조금만 듣고 다시 그렇게 해서 앞으로
돈 벌리고 있어, 돈 벌리고.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정말 후회하고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군 공무원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저에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음을 했거든요. 일단 예상과는 달리 이제 빅뱅의 탑 씨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다 답을 하고 그리고 1심 선고에 대해서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다. 군 복무는 뭐 처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달게 받겠다. 본인의 입장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시법에 의하면 이런 형사 기소가 될 때는 일단 직위 해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징역형 1년 6월 이상을 받게 되면은 의무 복무에서 의경 근무가 바로 이제 제외돼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 전시역 근무라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은 군 소집을 안 하게 되는 형태인데, 근데 1년 6월 미만의 형을 받았을 때는 다시 이 심의를 해서 의경에 다시 복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체 복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아도 징역 1년 6월 이상형을 받게 되면 의무 복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이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빅뱅 이 탑 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최 변호사님, 뭐 일단 잠시 뒤에 하면은 남은 기간 그대로 복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복무 단축 18개월로 줄어든 것과 저 이제 대마초 혐의로 이제 선고 목표를 받는 건 전혀 무관하다. 완전히 무관하다. 예. 정책이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입안 단계에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최 변호사님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법정에 많이 가실 텐데 최근에 참 이색적인 풍경이 있다고 하는 게 팬들이 법정에 줄을 서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려고 몰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공인으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 잘 나가는 그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최 변호사님.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대마초 혐의로 선거 공판을 받기 위해 최승현 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건데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상 집행유예를 해달라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 경찰에서부터 본인이 자백을 했고 정상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어떤 그 회유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했고 또 양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 집행유예까지 구형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집행유예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다만 그 아직까지 그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그 마약류를 상당히 엄하게 단속하는 그런 어떤 그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할지 아니면 실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백팀장님 저희가 네. 또 지켜봐야 될 게 탑 씨가 사실 군복무 중에 대마초 그렇습니다. 관련 이제 문제가 생긴 네. 건데 앞으로 그럼 군복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그 의무 경찰에서 지금 의무 경찰법 설치 저 인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 1시 50분에 빅뱅의 탑 최승현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당연히 붐빌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미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잠시 뒤면은 이제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이제 공판 열리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시청자로 보시기에 검찰이 무슨 집행유예를 구형을 하느냐 원래 잡아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검찰이 이른바 실질구형이라고 해서 이게 그 전체적인 어떤 형을 구형을 할 때 이 케이스는 실형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한다고 하면은 실형만 구형을 하고 자백을 하고 뭐 할 케이스에 같은 경우에는 형은 어떻게든 실형을 탑 최승현 씨가 이제 뭐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제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이 탑 씨의 이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개는 무관하다라고 보였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 현역 옛날에는 그 방위병이 18개월 방위여서 18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에 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그 계속 줄어서 지금 24개월에서 지금 18개월까지 줄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방향인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그 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바로 어떤 그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을 가거나 해야 그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형이 줄어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의경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고 다만 그렇지 않고 의경이
아니고 현역으로 가야 되거나 다른 대체 복무를 해야 된다고.